넌왜안 옮겼냐? 난 오수재 교수님 좋아. 근데 이거 폐강되는 거야? 5명 이하면 폐강이라던데. 오수재야, 내가 이 법조계 바닥을 좀 아는데 폐강되게 둘 사람? 절대 아니다, 오수재. 오수재 교수님 전달 사항입니다. 오, 대박! 변호사 실물 듣는 학생 중 이번 학기 강의 1등에겐 TK 로펌 인턴 변호사 취업과 1년 학비 2천만 원 플러스 알파 금액을 교수님 사비로 직접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 얘들이 왜 이래? 얘들아? 얘들. 최근 5년간 주요 재판 판결문이다.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분석문을 제출할 것. 강의는 어쩌다 한 번씩. 성적 평가는 판결 분석문 50%, 시험 50%. 강의를 어쩌다 한 번씩 하신다고요? 그럼 판결문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서 해. 자. 판결문 받기 전에 1학년 조별 지도 교수님 알려드릴게요. 1조 정희영 교수님, 2조 서준명 교수님, 3조 홍기표 교수님, 4조 장재순 교수님, 5조 박상진 교수님, 6조 양지원 교수님, 7조 이장혁 교수님, 8조 오수재 교수님. 서준 법조인의 밤 행사 때 지도 교수님 옆에 앉으시면 됩니다. 미치겠네 진짜. 왜 이렇게 꼬이냐. 아, 나 올해 사주 좋다 그랬는데 작년보다 훨씬 좋아. 1학년 아니야? 아니, 아닌 거예요. 아, 나? 2학년 올해 수 받고 1년 풀었어. 아, 우리 다 같은 조 맞지? 아, 맞죠? 다들 나랑 놀지 마세요. 공부 못하는 병 얼마야.